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2장, 52강,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단넷 스탠다드, 이두 개의 용어, 이두 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또는 단넷 스탠다드, 이두 개의 용어. 단넷 스탠다드는 제가 1강에서 설명이 한번 됐었어요. 단넷 스탠다드는 단넷 표준, 즉 C#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단넷 스탠다드인데요. 단넷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으면 콘솔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윈도우즈와 같은 환경에서 개발할 때 공통 코드는 다 어디? 단넷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콘솔 프로젝트가 아니라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단넷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공통 코드를 모아놓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때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단넷 스탠다드, 단넷 표준입니다. 이걸 한번 사용해서 한번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넷 솔루션의 단넷 이름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그게 웹이건 모바일이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다 모아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더 만들고, 더 띄우고, 일단 실행하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만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모든 형식이 있는데요.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제 거에는. 그러면, 솔루션만 검색이 되나요? 여기서 검색하면 되는데, 아, 여기선 또 오히려 찾기가 어렵네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검색해 볼게요. 빈 솔루션. 빈 솔루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솔루션을 검색해서 다음 버튼 눌러서 소스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저만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이름을 잘 모르겠다면 푸 또는 바 또는 바즈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디벨로먼트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이름에 전미사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DULD에다가 알고리즘만 모아놓는 어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솔루션 이름을 제가 덜 알고리즘 이름으로 빈 솔루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이렇게 덜 알고리즘으로, 뭐뭐뭐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어떤 기능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덜 알고리즘 이름으로 나만의 어떠한 라이브러리, 나만의 어떠한 패키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누계 패키지,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용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어떤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 만들 때, 아, 이거 괜찮다면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누겟 패키지로 전 세계 단넷 개발자한테 공유해서 사용해 줄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덜 알고리즘, 뭐뭐뭐 알고리즘 이름으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얘를 재사용 그리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덜 알고리즘 빈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에서 보면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한글판이니까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레이저 클래스 라이브러리, 닷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라이브러리, 닷넷 코어 기반의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여기 설명을 잘 보면 뭐뭐뭐.dll.dll 파일을 만드는 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닷넷 스탠다드에 F#도 있고요. 닷넷 코어에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F#도 있고요. 또는 뭐뭐뭐 라이브러리, 뭐뭐뭐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C# 버전의 공통은, 최상위 공통은 C#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C#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닷넷 스탠다드 기반. 즉, 이게 닷넷 표준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 뭐뭐뭐.dll 파일로 클래스들이 압축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안드로이드, C#, iOS, 리눅스, macOS, 윈도우즈, 즉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닷넷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나만의 라이브러리, 나만의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C# 기반의 닷넷 스탠다드 프로젝트인 클래스 라이브러리, 닷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얘가 뭐다? 닷넷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C# 기반의 닷넷 스탠다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프로젝트 이름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닷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이름이 흔히 말하는 DLL 파일 이름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고유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DUL, 여러분들 원하신 거 붙이면 돼요. 푸, 뭐뭐뭐. 저는 DUL, 솔루션 이름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UL, 알고리즘. 만들기. 그러면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닷넷에 있는 수많은 DLL 파일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가장 최상위 방법이다. 즉,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다. 클래스 1.cs 파일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 덜 알고리즘이 하나의 DLL 파일이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빌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또는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저는 C 드라이브 루트에 덜 알고리즘 폴더에, 덜 알고리즘 폴더에, 덜 알고리즘 폴더에, 디버그에 보면, 굉장히 저 하위 폴더에 보면, 덜 알고리즘.dll 파일이 만들어져요. 즉,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는, 모든 클래스들은 다이 DLL 파일에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파일 돼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DLL 파일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덜 알고리즘 네임스페이스에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클래스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상위, 덜 알고리즘 네임스페이스가 최상위 네임스페이스가 되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최상위 클래스 이름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모 예제는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덜 알고리즘 네임스페이스에 알고리즘 클래스에다가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라이브러리 역할로 하나만 만들어 주고요. 앞에 퍼블릭 붙이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정리. 그러면 덜 알고리즘 점 알고리즘 클래스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 줄수 있겠지만 가장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다운 알고리즘인 선택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넘겨준 배열을 정렬시켜서 다시 반환시켜주는 selection sort란 이름의 기능을 한번 메서드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만의 라이브러리, 아무도 안 쓰겠지만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 클래스에 내가 만든 알고리즘 클래스에 반환값을 정수형 배열로 selection sort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정수형 배열을 반환하겠다. 그때 selection sort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형 배열로 numbers를 넘겨주면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그 값이 정렬된 값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return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기능에 뭐를 만들어 주겠다? 알고리즘 클래스의 selection sort의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즉, 하나, 둘, 셋 눌러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 정수형 배열을, 정수 형식의 배열을, 정수형 배열을 넘겨주면 정렬된 정수형 배열로 반환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기본값을 사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된 배열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번 하나의 기능을 나만의 라이브러리, 당연히 이 정도 코드는 선택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링크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원본 소스에서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의 라이브러리는 만들어 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한 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C# 가지고 .NET 기반에서 뭔가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돼서 공유를 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수많은 클래스의 수많은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NET API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NET API 탐색기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클래스와 수많은 멤버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정렬 알고리즘은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택정렬 알고리즘은 제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습니다. 암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1번 폴더에 sort 알고리즘에 sort 알고리즘.cs 파일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가져다가 selection sort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잠깐만요. 데이터를 numbers로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 데이터를 numbers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준 거 지우고 n 표현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클래스의 selection sort를 잠깐만요. 이거를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인스턴스로 안 하고 스태틱으로 갈까요? 잠깐 고민돼요. 잠깐만 고민할게요. 아니다. 그냥 가자. 예. 인스턴스 메서드로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넘겨준 배열을 받아서 length 가져오고 i는 n-1번째까지, j는 i 플러스 1번째까지 반복하면서 쭉 하면
최종적으로 넘버스를 반환시켜주면 뭐가 된다? 넘겨준 배열을 정수형 배열만 받아요. 정수형 배열을 받아서 그 결과 값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반환시켜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웃풋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코드 작성 완료. 나만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덜 알고리즘 네임스페이스에 알고리즘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놓고 셀렉션 소트를 하게 되면 뭐를 반환시켜준다? 넘겨준 배열을 오름차순에서 그 결과값을 반환을 시켜주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나만의 뭐가? 나만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워낙 간단한 거니까 다시요. 죄송합니다. 스태틱을 붙일게요. 스태틱. 정적 메서드로 갈게요. 간의 수공업 레벨이니까. 인스턴스로 여러 번 찍어낼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algorithm.selectionSort, algorithm.bubbleSor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나만의 알고리즘 클래스 SelectionSor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나만의 라이브러리가 된 거라는 거죠. 나만의 라이브러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직접 호출해서 사용해보는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에 잠깐 가볼게요. 얘는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 닷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닷넷 스탠다드는 2.0이 기준 버전이에요. 2.0이 가장 호환이 좋은 가장 많은 기능이 담겨져 있는 프로젝트다. 닷넷 스탠다드 2.0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얘는 닷넷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덜 알고리즘 솔루션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콘솔 앱을 하나 만들게요. 닷넷 코어 기반의 C샵 기반의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라 C샵 기반의 닷넷 코어 콘솔 앱 또는 닷넷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도 되고요. 윈도우즈 폼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만들고 다음 닷넷 코어 기반의 콘솔 앱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덜 알고리즘 닷 콘솔 앱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됐죠? 그럼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즉 제가 만든 나만의 라이브러리이고요.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콘솔 응용 프로그램, 콘솔 앱에서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없다? 덜 알고리즘 점 찍었을 때 콘솔 앱, 나 자신 말고 저기 있는 알고리즘 클래스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서 콘솔에서 얘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종속성 메뉴가 있습니다. 디펜던시, 의존성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종속성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연결된 서비스 추가, 누계 패키지 관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 참조 추가, 컴 참조 추가, 공유 프로젝트 참조 추가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그런데 현재는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같은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얘를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누계 패키지를 올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를 사용해서 읽어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같은 솔루션 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거니까 이 메뉴를 통해서 프로젝트 참조 추가, 참조 추가 메뉴를 통해서 참조 관리자에서 현재 솔루션 내에 있는 DUL 알고리즘 이름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콘솔 앱에서 가져다 쓰겠다. 얘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놓으면 종속성 노드를 확장시켜보면 프로젝트에서 덜 알고리즘.dll 파일을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덜 알고리즘.dll 파일을 현재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잠깐 솔루션 전체를 다시 한번 빌드 시켜볼게요. 이렇게 .NET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제가 C# 기초문법 파트가 아닌 실제 무엇인가를 만드는 파트에서는 매일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모양만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덜 알고리즘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잠깐 해볼게요. 그럼 파일 탐색기 열리고 빈 폴더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폴더 한번 들어가 보고 넷 스탠다드 2.0이 들어가 보면 아, 덜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빌드하니까 덜 알고리즘.dll 파일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거를 제가 덜 알고리즘 솔루션에 콘솔 앱에서 참조 추가를 해놨어요. 콘솔 앱에서 참조 추가를 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cs 말고 빈 폴더에 들어가 보면, 디버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 넷 코어 3.1 부분에 들어가 보면, 여기 부분에 보니까, 아, 덜 알고리즘.dll 파일이 여기에 복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뭐뭐뭐.dll 파일입니다. 그거를 그 뭐뭐뭐.dll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카피해서 이 프로젝트의 빈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해줘도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좀더 편하게 해준 방법이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 참조 추가 또는 나중에 NuGet 패키지 관리와 같은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참조 추가 메뉴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같은 솔루션 내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참조 추가하니까 알아서 현재 프로젝트의 바이너리 폴더에 빈 폴더에 뭐뭐뭐.dll 파일이 복사가 돼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다 쓸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 여기서 찍어볼게요. 덜 알고리즘. 이거는 저랑 똑같은 네임스페이스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알고리즘 클래스가 이렇게 노출이 되네요. 아, 이 알고리즘 클래스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덜 알고리즘 클래스 라이브러리. 좀더 엄밀히 말하면 .NET 스탠다드 기반의, .NET 표준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수영 input process output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input 처리 output. input은 그냥 우리가 수작업으로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데이터 이름으로. 선언과 동시에 1, 4, 3, 2, 5. 이렇게 무작위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그럼 이거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을 정렬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C#STANDARD LINK 사용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만의 라이브러리, 제가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 업무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때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더라. 그거는 라이브러리화 해놓으면 재사용 가능하더라. 그럼 저는 얘를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만든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렬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은 반쪽짜리예요. 오름차순 정렬만 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림차순,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열거형 값을 전달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가 만든 덜 알고리즘, 여기다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클래스에 정적 메서드인 점 찍어서 셀렉션 소트 메서드에다가 뭐를 데이터를 넘겨주면 배열을 넘겨주면 얘가 뭐를 반환해 준다? 정렬된 데이터로 반환을 해 주더라. 그러면 넘버스로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에 14325가 들어있는 값을 이 알고리즘 셀렉션 소트 메서드에 전달하게 되면 배열이
오름차순돼서 정렬이 되겠더라.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포이치 탭탭 넘버스 배열 CW 탭탭 N 눌러서 그냥 바로 어떻게 반복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드가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는 매번 전체 빌드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변경했을 때는 그때그때 다시 한번 빌드해 주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빌드하고 완성된 DLL 파일이 여기에 옵니다. 참조가 돼요. 자, 그러면 콘솔 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14325였지만 셀렉션 소트 메서드를 거쳐서 12345가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12345 이렇게 정렬이 정상적으로 돼서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리즘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의 DLL 파일에 알고리즘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셀렉션 소트 메서드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넘겨주면 일단은 모든 정수형 배열에 대해서 넘겨주면 뭐를 반환해 준다? 오름차순 정렬된 메서드를 반환해 주더라. 마우스 올려보면 도움말 뜨죠? 선택 정렬 알고리즘 반환값은 오름차순 정렬된 정수형 배열. 제가 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XML 도큐먼트 주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문을 잘 써놓으면 사용하는 측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왼쪽 괄호 딱 찍어보면 아, 넘버스는 정수형 배열을 넘겨줘라.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반환값은 오름차순 정렬된 정수형 배열을 반환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의미 있는 형태대로 메서드 이름도 작성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나만의 클래스. 덜 알고리즘의 셀렉션 소트 같은 메서드를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어디에서? 여기서 가져다 쓴 거죠. 콘솔 앱에서.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닷넷의 모든 영역에서 다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더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 시켜서 클래스도 여러 개 만들어 줄수 있고 메서드도 여러 개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며 나가시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콘솔 앱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 이거는 데모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데스크탑으로 검색해보고, 윈도우즈 폼. 윈도우즈 폼 앱을 닷넷 코어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다음, 윈도우즈 폼 앱을 앞에다가 덜 알고리즘 닷 윈도우즈 폼에서 한번 만들기 버튼 눌러서 코드는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그거죠. 즉, 닷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거는 닷넷의 모든 생태계에서 콘솔, 윈도우즈 폼, WPF, ASP.NET, 즉, 웹쪽, 닷넷 코어, 뭐뭐뭐. 닷넷 모든 생태계에서 얘는 다 가져다 참조해서 쓸수 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폼 앱에서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종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 참조 추가. 또는 수작업으로, 잠깐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빈 폴더에다가, 디버그 폴더에다가 수작업으로 갖다 붙여넣기도 돼요. 아, 이거는, 잠깐 보여드리고, 수작업으로 DLL 파일을 카피에다가, 윈도우즈 폼 앱에다가, 빈 폴더에다가, 디버그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디버그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지울게요. 참조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빌드 한번 해주고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아직은 테스트하지 않고 기본 헬로 월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 잘 실행되는 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 폼1.cs 파일에서 폼1.cs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버튼 하나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Ctrl Alt X. Ctrl Alt X. 오래간만에 제가 실행하네요. 여기다가 버튼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냥 버튼 클릭했을 때, 그냥 코드 안에서 그냥 정렬할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지금 윈도우즈 폼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버튼 하나 만들어놨어요. 버튼 1 이름으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코드 정리 좀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Ctrl C 눌러서 그 다음에 form1.cs 파일에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덜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인데 얘를 못 읽어오네요. 잠깐만요. 컨트롤 점 얘를 못 읽어온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가져다 붙였죠. 붙여넣겠죠. 그거를 잠깐만 DLL 파일 잠깐만 잘라내기에서 잠깐만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루트에다가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요. 종속성에 제가 뭐를 닫았어요. 종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 참조 추가가 아니라 또는 뭐뭐뭐 참조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참조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DLL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덜 알고리즘의 루트에 제가 이 DLL 파일 넣어놨잖아요. 얘를 통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보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록이 됐어요. 어셈블리에 덜 알고리즘이 포함됐어요. 그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 제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프로젝트 참조 추가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빈 폴더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디버그 폴더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없네요. 다시요. 그러면 오브젝트에 있나요? 디버그에 있나요? 여기도 없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읽어오나? 아, 그런가 보다. 다이렉트로 읽어오나 보다. 잠깐만요. 그러면 윈도우즈 폼맵에 이거에 대한 요 어셈블리 DLL 파일의 위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 파일 편집에 가서 위치가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덜 알고리즘. 이렇게 여기 있는 DLL 파일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덜 알고리즘의 셀렉션 소트 메서드 호출한 값이 어디에 넘버스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을 모양 내서 다섯 개 다 출력해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메시지 박스 닷 show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다섯 번째, 네 번째 인덱스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냐면 여기가 5가 1, 2, 3, 4, 5로 원래 5였었으니까 두 번째 값이 2가 되는지 0, 1, 2가 되는 건지 1, 2, 3, 4, 5에서 얘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반환시켜서 자 그러면 됐고요.
현재 프로젝트 다시 한번 선택해 놓고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0, 1, 1번째 자리가 2가 오겠죠? 2가 출력이 되는 거. 2가 출력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괜히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됐네요.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그냥, 그러면, 다시요. 제가 안 하던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종속성에 가서, 어셈블리 가서, 덜 알고리즘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모르는 명령어다. 이렇게 에러 나게 날 거고요. 이걸 알지 못한다. 그럼 다시 종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 참조 추가. 참조 추가. 원래는 참조 추가였는데, 최근에 프로젝트 참조 추가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 쓰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못 클릭.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폼과 같은 도구상자 닫고, 다른 영역에서도 여기서 만들어 온 것을 콘솔, 윈도우즈, 웹 등등등에서 가져다 쓸수 있는 나만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 라이브러리가 일단은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 이 메서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메서드는 일단 이상 없다 하고 제가 여기서 먼저 테스트 해본 거예요. 물론 단계별로는 이 메서드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로 먼저 테스트를 완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아,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즈 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데모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콘솔에서 다시 한번 실행. 12345 정상 출력하고 완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저는 일단은 DUL, 이름 짓기 어려울 때 제가 쓰는 단어인 DUL 접두사를 붙이고, 덜 알고리즘 네임스페이스에 알고리즘 클래스에 셀렉션 소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이름으로 단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넷의 모든 생태계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뭐뭐뭐 닷, 뭐뭐뭐 닷, 셀렉션 소트 같은 기능으로 가져다 쓸수 있게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번 시간에 가장 간단한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간은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단넷 스탠다드 프로젝트는 일단은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클래스에서 53장에서 지금 만든 것을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콘솔에 가기 전에 원래는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검증을 하고 웹과 콘솔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만든 것을 바로 콘솔과 윈도우즈 폼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단넷 스탠다드. 좀더 엄밀히 따지면 단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다가 단넷의 모든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코드를 모아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소스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소스는 제가 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의 덜 알고리즘 경로에다가 소스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용으로 제 소스가 필요하시면 이 경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것을 여러분들 github에다가 올려놓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